고발이 많이 경험가 된 거야. 그치, 모델이. 겁니다. C1은 pH 9.5짜리 강곡슬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파워는 지금 손상이 있기 때문에 두 펌프 넣을 거예요. 보통 손상이라 그러면 한 펌프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파워, 케라틴 파워 원액이기 때문에 손상이 있어서 두 펌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케라틴 오일도 원장님 이렇게 흔들어서, 예, 일반 오일이 아니고 케라틴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서, 예, 이거 한 세 펌프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C1입니다. 이제부터 미친 연합 파워 소프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한번 컨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자, 원장님 C3예요. 열 처리했어요. 손상인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 자, 한번 이제 이 느낌을 보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한 번씩 만져봐 주세요. 이제. 이제 느꼈어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소통해 진 것 같은데도 좀 지쳐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원장님 이 느낌 아시겠죠?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C1은 뭐라고 했죠? pH? 9.5. 9.5짜리예요. 강곡슬모 펌프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손상이 있으니까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 훅 가야 된다고. 훅. 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네. 아유, 고마워. 자, 원장님 한번 만져보세요. 아까 지금의 그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어때요? 살아나고 있죠? 살아나다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원장님, 만약에 제가 이게 손상모라고 해서, 지금 우리 그냥 손상모 펌프 받으면 파가 안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연화보면서 원장님들 시간을 많이 끌면 누굴누굴 해줘요. 응? 네. 자, 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만져보실래요? 또 어떤가? 어떻게 됐어요? 단단해졌죠? 네, 단단해져요, 원장님. 자. 원장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연하 보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너무 쉽죠? 연하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냥 원장님, 뭐 옆에 선생님, 우리 인턴 선생님들 보고 야 이거 깊이 이렇게 발라라 저렇게 발라라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자 5번 방치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있다가 자연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또 담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서 자 원장님 한 번씩 쭉 만져보세요. 오셔가지고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치, 물미역 같지 않아요? 네. 다시마 같지 않아요? 어떤, 어때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어때요? 단단하네, 끈끈하네. 좋아요? 예, 네, 좋다면 좀 약간,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네, 나 우리 과일은 네, 이게 우리 피카의 장점이에요. 네, 나 이쪽 이제 깨끗이 헹궈내주세요. 네. 5분은 아니고요. 원장님 이렇게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됐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끝나요. 그런데 이제 찰떡 조금만 해주셔서 여기서 원장님 포인트는 옆에랑 네네 내가 위에 네. 항상 되게 꼭 짜준 다음에 여기 보면 1번 있어요. 크라틴폴리라고 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제일 많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뿌려주세요. 샴푸도 진짜 뿌려야겠다. 샴푸를 뿌려야겠다. 빗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 수분 단백질이에요. 네. 저희는 그냥 이제 샴푸대가 좀 편안하니까 밑에 놓고 하는 쪽인데, 자, 이렇게 하고 빗질을 또 골고루 해주세요. 골고루. 골고루 빗질을.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원장님 골고루 잘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3번 마스크.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틴, 핫 오일, 얘까지 발라주고, 얘는 열 보호제도 되지만.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해주니까 고객님들이 다, 저 샵에 가면 달라달라, 뭔가는 달라. 뭘 자꾸 바르려고, 뭔가를 좀 채워주려고 해. 요즘 고객님들은 대충해서 해주면 딴 데도 가요. 근데 저는 저가 얘기하는 게, 단골 손님을 만들지 말고 나한테 미칠 수 있는 마니아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겠습니다. 자, 또, 원장님 또 질문. 이제 오세요. 또 10분 방치할 거는. 자, 이 상태에서 원장님 13mm로 저는 이제 그 바로바로 하거든요. 바로바로 하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앞쪽은 원장님 그렇게 크게 그 강한 웨이브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스피드하게 뽑을게요. 원장님들은 이제 샵에서 하실 때 저같이 빨리빨리 하는 건 하지 말고 그냥 뜸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원장님 13mm로 하시고 17mm가 들어가겠죠. 자.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상태에서 이거는 이거는 19mm예요,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약간 19mm가 19mm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mm, 19mm를 제가 지금 일 끝나서 19, 20도 괜찮지 않아요, 그 정도? 이거요? 제 생각에 제가 그 연령층을 잘 몰라서 왜냐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해서 옆으로 빼기 하신 다음에 17mm 그대로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그 다음에, 자, 여 첫, 아까 그 했던 리치 있잖아요. 요 뿌리 살린 그 다음부터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어선에 많이 봤는데 많이 봤고 지금 이제 돌아오면 안 받아요. 원장님 많이 받아가지고 어쩌다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 두 명 하는 것보다 조금 일반 판매보다 조금 더 받고 여러 명을 받는 게 내 마니아층을 만들 수 있는 계기예요. 뭐 강사님들처럼 막 얼마 받았네 얼마 받았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오랜 경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디지털 세팅보다 조금 더 받으시고 원장이 많이 해보세요. 그게 저는 더 좀 덮게 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골든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있을 경우에 폴리 이렇게 딱뿌리 이렇게 짱짱해지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스프링. 어쩐지 오늘 아빠, 느낌이 아빠 아직 안 왔어. 그죠? C3, 네, C3는, 그러니까 모바일마다 틀려요, 원장님.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성이냐, 지성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발수성이냐. 그러니까 발수성인 경우에 탈색된 머리는 안 녹아요. 이때, 힘내를 한번 뿌려주시고, 탈색도 있었어요? 탈색 많이 했어요. 이게 저기 아이롱도 했던 머리고, 파마, 매직, 전체염 재우고 많이 했던 많이 손상된 머리예요. 아무데나 가서 들리면 큰일 날까봐 다른 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따로 얘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를 하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위험한 머리만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원장이 엄청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이 부분을 내가 몇 도로 하시나요 지금? 140도요. 140도. 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먼저 하고 할 것이냐를 생각을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여긴 됐어요. 여기 이제 위험한 부분. 돌리다 보면 네. 꼬리가 안 빠지고 네. 아래에서 지금 이걸로 보는 건 왜 그런 거지? 꼬리가 안 빠져요? 아까도 네. 이게 꼬리가 탁 튀어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안 줘서 보는 게 이게 수분이 안 마르면 안 올라와요. 수분이 많으면 말 건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닦아줬을 때 여기서 이게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건조가 안 되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이건 첫 뜸이 아니고 우리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톡톡 튀어 올라오는 거는 수분이 거기가 어느 정도 건조가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거 안에서 지들끼리 협도를 이거는 관계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언니. 저는 모량은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있다가 자 요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얘네들이 다 올라가야 돼. 저 시간이 되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아,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이거? 네, 기다리다가 막 강제로 돌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 아이롱을 하실 때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약간 내 마음이 릴렉스해야 돼. 그렇죠. 네. 내가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아까 아이롱 갖고 장난했더니 꺾여.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롱 내가 열품으로 해서 좀 럭셔리하게 하겠다 싶으면 확실하게 좀 시카 라인으로 바꾸고 일단은 손님들이 기존에도 처벌처벌 해줬지만 뭔가 호강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밀이에요? 19mm요. 제가 22mm로 와인딩 하려다가 원장님 머리가 처지는 머리예요. 그래서 지금 22mm라서 믹스할까 하다가 지금 19mm로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거는 원장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시면 이 머리는 내가 19mm를 해야지 22mm를 해야지 이게 디자인이 되는 거지 꼭 이 머리는 22mm를 하세요. 이건 19mm,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 지금 22mm로 하면 늘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안 해요. 물론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컬감은 있어요. 중화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꼭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편하게 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나오니까 그치 우리는 왜 안 나와요? 연애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답은 제가 쉽게 들으면 연화예요. 연화에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깊은 연화를 안 보시면 답은 언제 제아무리 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아무리 살려도 뿌리가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약이 안 묻었다라는 얘기지. 우리 0.5에서 0.7 띠라고 그러잖아요. 연화할 때 안으로 늘어져서 들어간다고.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두피까지 바르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줘야 머리 뿌리에 약이 환원제가 묻어야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저 연화 다 하고 샴푸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샴푸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데서는 샴푸를 해라 어떤 데서는 샴푸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머리가 손상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뭐 중화 뭐 샴푸해라 하지 마라 꼭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로만 깨끗이 원장님들이 헹궈주시면 그걸로 답이에요. 왜 환원제가 필요한데 그걸 다 제거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pH가 높잖아요. 높은 거를 이렇게 중화시켜서 산성 샴푸로 갖다가 pH를 낮추고 그 와인딩 부과라고 그럼 거기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되는데 아니에요 원장님. 이미 연화 볼 때 내가 산성으로 할 것이냐 알칼리로 할 것이냐 다 준비 다 해서 했는데 또 거기서 글쎄 의미 지금 이게 지금 9.5로 마지막에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상태 pH가 얼마? pH가 높아도 만약에 자 수분이 이렇게 건조가 되면 근데 원장님이 수분을 뿌리는 것보다 물을 뿌리는 것보다 얘를 뿌려주시는 게 훨씬 더 네. 자, 이 상태에서 글러브가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셔서 다려주고 자 지금 몇 도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요? 아마 140도일걸요? 그럼 이 얘는요? 덮개는 몇 도씩? 윤기가 올라오면 제가 그죠 원장님?
줬거든요, 도깨비.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지금 한 개 말았어요, 그죠, 원장님 밑에. 두상이 작아가지고 원장님은 세 파트가 아니라 두 파트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크게! 원장님 이렇게 잡으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원장님들, 자, 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냥 크게 날려주세요. 수분을. 그리고 쪘다 구웠다 식으로. 그래서 두 바퀴씩 두 번 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장님 이렇게 봐요. 꼭 네 바퀴라 그래서 네 바퀴가 아니라 이렇게 봐서 원장님 조금 덜 말른 것 같다 하면 한 번 더 찍어준다고 누가 모를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뎌서 그렇지. 두 개. 그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얘가 건조되면 원장님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원장님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틀어져서 안 돼요. 그냥 내가 첫 스타트가 스타트였으면 그대로 그냥 이게 울면 안 돼요. 여기가 울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 날려주고 수분 한번 날려주고 다시 이제 붙이기 작전이에요. 그래서 붙이고 지금 하나 둘 세 개째예요 원장님. 자, 이 상태에서 놀잖아요. 이게 원장님 다공성 모발이다 보니까 수분도 빨리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돼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수분이 밑에, 밑, 어때요? 약간 남아있죠? 예, 네, 고수는 남아있어요. 이거. 고수와. 그거는 원장님 많이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학원이나 우리 미용대학에서 나와서 파마 마는 거하고 원장님들이 일반 파마 말았을 때 똑같은 미리수로 똑같은 호수를 가지고 똑같이 말았는데 원장님들은 땡글땡글 잘 나와. 근데 우리 인턴 선생님들 말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건 손가락의 내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한 통을 더 마네킹을 더 많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롱이 더 잘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원장님들 보시기에는 그 이렇게 스룩스룩 많은 것 같대요. 쉽게. 그죠? 근데 그만한 그 손가락이나 어떤 그런 내공의 텐션 힘은 있겠죠. 원장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고 이제 원장님이 말고 하면 그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 혼자 마니까 그 차이는 못 느끼시지만 그 차이가 있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거는 저도 기계치거든요. 근데 많이 와인딩을 해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원장님들이 많이 지금 22mm하고 원장님 19mm하고 믹스했어요. 22mm가 더 예뻐요, 실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지금 네 개 말았어요. 이제 다섯 개째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몰라요? 네. 원장님 조는 줄 알았더니 다 들었네? 애교쟁이야, 애교쟁이. 네. 자, 원장님 윤기 올라오죠? 네. 그러면 윤기가 올라온다는 건 온도가? 맞았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다공성 모발인데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애먹고 있어요. 뭐냐면 안 말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원장님 조금씩만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원장님 어떻게 할 건가는 늘어져요. 뭐 어쩌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덜 했다라는 얘기겠지. 방송성 온도를 올려야 되겠네. 어? 방송성 온도를 올려야 되겠네. 그러다가 타버리면 어떡해? 짜증나. 물이 아니니까. 피카 분재는 다 불업산이더라고요? 아니요. 원장님 씨 과수요. 씨가 과수예요? 네. 아. 옛날에 TT 할 때는 저희가 부름산 썼거든요. 원장님들 하도 부름산 가수 TT 쓰겠다고 저기 뭐 과수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주는데 과수에도 저희 지금 22mm예요 원장님. 놀죠 원장님. 이렇게 어? 이 상태에서 빼주기 이해되셨어요? 자 원장님 수분 조절할 때는 저는 폴리를 사용해요. 폴리가 원장님 컬도 강화력이 있어요. 잘 나와요. 그래서 하고 여기서 자 끝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수분을 네. 원장님 양평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진주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성함을 드려야 되는 거 같아요. 홍천 원장님은 열심히 해주고 아유 목덜미야. 사진 찍어보겠다고 했다가도 어?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원장님 있잖아. 나처럼 막 찍으려고 그러지 말고 비포하고 애프터만 찍어주세요. 비포하고 애프터만. 그래서 한 장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포하고 애프터만 찍어주시면. 아니, 내가 여유가 없고 그냥 아이롱 한다는 거에만 너무 덤벼들어가. 덤벼들어. 근데 이거 한다는 자체가 되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한동안은 내가 도전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한다는 게 되게 그게 쟁이라는 거거든요. 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그런 다 기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뭔가에 미쳐야지만 되는. 근데 이렇게 해서 결과치도 잘 나오고 그치? 이것도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보람도 되고.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 예쁘대요. 근데 우리가 몇 번만 만지작만지작 거리면 예뻐지잖아요. 예쁜 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날려주시고요. 아, 우리 우리 남은 사람들한테 포인트 주는 거야. 쭉 받아 먹어야지. 응? 쭉 받아 먹어야. 이해 되셨어요? 다 똑같이 20인 20 다 말았다는 건. 그게 원장님, 네, 그 사람 그 모질마다 틀리고 디자인마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온도도 다 틀려져요. 어느 부분은 내가 약한 온도로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소 부위별로 응? 어느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온도를 조금 더 높여도 되는 것도 있겠죠. 뜸도 더 왜 환원제가 그만큼 날아가 버렸으니까. 응. 이해 되셨어요? 환원제 날아가면 온 이해 되셨나요? 환원제가 어떻게 이렇게 샴푸 딱 하고 나오면 원장님 이제부터 그냥 쭉쭉쭉쭉 날라가요. 아, 시간이 지나서 네. 만약에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을 가다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냥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원제가 가장 센 부분에 그냥 원장님들 그냥 쭈룩쭈룩 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인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배울 때 원장님 뒤에서부터 말아서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많이 표현해 줄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고 상담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손님이 가려워 하시는 부분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움직이셔도 된다. 이해 되셨나요? 환원제 날라간 거라서 처음 봤네. 이렇게 난 결과물이 다 다르잖아. 응? 아이롱은 결과물이 똑같이 한 사람 해도 네, 네 먼저 만대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일까 모르겠는데 네. 먼저 정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아 저는
그냥 아무 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폼은 드라이 넘기고 내 주위에 친구들은 아이롱 하는 사람 없어요. 저만 멋있잖아요. 나만 아이롱 하는 사람은 일반 폼 안 하나요. 처음에는 아이롱 내가 한번 그랬더니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네. 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안개봉으로 해서 3분 있다가 2차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내일로 바꿔야겠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도 폭탄 드나요? 폭탄은 어떤가? 계속 돌리는 난 그런 게 좋아. 우리 집은 너무 넓어가지고 띠 그러면 야 지금 안 됐냐 그러면 아까 올렸는데요? 뭐? 올라온다. 거예요. 네. 자, 뭐냐면 이제 여기 있던 잔류물들도 제거해 주지만 단백질을 또 채워주는 역할도 해주고. 네. 그래서 저희 거는 후처리용이에요. 하이처피 샴푸는 후처리용이에요. 한번 분화제 거는 깨끗이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하이처피 샴푸로 이거예요. 네, 자, 이 단백질 샴푸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자, 제가 말씀. 하신 다음에 골고루 왜냐면 빗질이 골고루 들어가야 단백질이 다 들어 오히려 원장님 더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해서 나중에 원장님 마무리 시간 타임 기다릴 때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되잖아. 골이 있나요? 빗질 하는데? 우리는 불안해서 못해서 좀 그냥 해봐. 알았어 내 말이 아니야. 뭐라 안 해요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 발랐어요? 필까지 아니 저 필 그다음에 마스크 네. 이미 그 중화까지 그러니까 열 처리하고 중화까지 끝났기 때문에 흘린다는 의미가 없어요. 가봐가셔야 돼요 원장님. 무서워 그러면 못 비서. 그래서 원장님 우리가 막 저기다 핑거핀 꽂고 망하고 뭐 노트 감고 막 이러는 거.